안녕하세요, 이정이에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공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롤렉스 시계 2편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롤렉스 역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카드 클릭! 국내외 할것 없이 성공을 하면 가장 먼저 구매를 한다는 그 시계. 그 중에서도 남자들의 워너비 시계인 로크마스터2 네가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같이 오픈해 볼게요. 짠! 이게 요트마스터2라는 시계인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쪽을 열어보시면은 개런티 카드랑 그때 책 같은 거 저희가 모아놓은 거 그대로 다 들어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시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시계를 꺼내 볼게요. 짠! 이렇게 제가 구매한 요트마스터2 이 콤비는 43mm라서 조금 큰 감이 없잖아 있고, 그리고 이 파란색과 이 18K 포즈 골드로 같이 제작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화려하지만 그래도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그런 모델이에요. 전에 리뷰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롤렉스 보시면은 안쪽에 다 제품명이 적혀 있어요. 이것도 오이스터 퍼페추얼 그 라인으로 이제 단수가 된다는 걸 이제 표시를 해놓은 네이밍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쪽에 보시면 요트마스터2라고 해서 여기에 또 네이밍이 새겨져 있어요. 펜슬 핸즈 역시 조금 다르죠. 제가 구매했을 때 기존 펜슬 핸즈에서 지금 이렇게 신형 시계 바늘 모양이 벤츠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도 마찬가지이지만 수상 스포츠 그리고 특히 요트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말 특화된 시계라고 합니다. 딱 보시면은 전통적인 디자인과 스포티한 매력이 아주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푸른 바다의 색감을 표현한 단반향 회전 베젤이 포인트인데요. 요트 경기에서 스키퍼가 출발선 최상의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요트 카운트다운 기능, 즉 레가타를 제공하는 시계인데요. 요트 경기 출발 전 1분부터 10분까지 카운트다운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베젤을 왼쪽으로 돌리고 푸시 버튼을 누른 후뭐 용두를 돌리면 레가타 카운트다운 시간이 설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세한 거는 이제 이 롤렉스 홈페이지 보시면은 동영상으로 또 자세히 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요트마스터 라인의 제품들은 롤렉스 브랜드 내에서도 하이엔드 워치이지만 그만큼 디자인과 성능이 아주 우수해서 정말 구하기 어려운 그런 라인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화이트 바탕에 또 블루 색상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데일리 워치로도 활용성이 아주 좋고요. 뛰어난 방수 성능으로 인해서 실생활에서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름에 시원하게 그냥 청바지에 티 입으시고 이 시계 하나로 포인트로 활용하기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구하기 힘든 시계인 경우에는 중고로 많이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경행수입 이렇게 해가지고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롤렉스가 워낙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약간 짝퉁 이런 것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 되신다면은 제가 갔던 곳은 강남역 파이낸셜 센터에 있는 그 롤렉스 AS 센터에 갔었는데요. 그곳에 방문을 해보시면은 정품인지 가품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꼭 사기 당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제품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참고로 저는 판매자는 아닙니다. 저도 구매하는 소비자일 뿐이에요. 근데 워낙 이제 뭐 저도 한번 사기의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경험을 하고 알려드리는 팁이니까 참고만 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롤렉스 요트마스터2 콤비 제품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저는 또더 유익하고 알찬 리뷰로 돌아올게요. 국산차 한 대를 손목에 차는 롤렉스 요트마스터2 여기 있죠. 안녕하세요, 이정이에요. 오늘은 가장 사랑받는